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종교인과 네거티브 선거전을 모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송병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백현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2018년 5월 말 송 전 부시장이 에이스님과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논의한 SNS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부시장이 에이스님에게 김기현은 환경 파괴, 송철호는 환경 보전 프레임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추진 사업인 울주군 산업단지와 아스콘 공장 설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이스님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송 전 부시장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부탁해주겠다고 화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에이스님은 한 달 전에 만들어진 불교 환경단체 지부의 상임 대표였습니다. 이후 이 이슈는 선거 막판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검찰은 이 SNS 대화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님은 송 전 부시장 수첩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수첩이 선거 관련 일지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